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찬양드립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줄게 있으니, 큰 권세 줄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줄게 있으니, 큰 권세 줄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줄게 있으니, 큰 권세 줄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성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찬양팀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또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기도 모임을 마치고 오늘 이제 돌아오실 텐데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 가운데 거하시고 그 모든 귀한 은혜를 또한 교회와 사역을 위해 하실 때 은혜 가운데 또 그런 사역할 수 있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모든 예배가 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셔서 그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여 그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과 은혜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성길들이 있습니다. 찬양팀에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목사님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실 텐데 주여 내 가운데 정말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그 기도 모임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예배를 통화해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화해서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오렌지 가나교회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마다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수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에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 기도 모임을 통해 체험했던 그 은혜가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흘러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만 교회에서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네, 얼마 전에 그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야라는 그 오라토리오 공연을 보았습니다. 그 공연을 보면 그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인물이 나오면서 그 엘리야와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가 만들어진 곡으로 공연을 이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삶에 나왔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아합 왕도 나오고 이세벨 여왕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바댜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혹시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나왔던 그 인물 오바댜를 기억하십니까? 이 아합 왕이 나왔을 때 나왔던 오바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합 왕의 그 궁의 살림을 책임지는 궁중 대신이었습니다. 궁내 대신이란 궁중 대신 그런 자리는 그 모든 일을 보는 총무와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 왕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그런 왕입니다. 아합 왕이 22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 시간 동안 내내 우상 숭배자로서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 아내였던 여왕 그 이세벨은 그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수백 명의 그 우상 숭배자를 데리고 올 정도로
그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과 왕비를 모시면서 이 왕궁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며 살아야 했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는 그 입장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왕을 모시면서 동시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즉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그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오바댜는 이 아합왕과 이세벨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했겠습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심판받고 멸망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바른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 모습은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나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바른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 어제부터 보신 본문 오바댜를 보면 그 아합왕의 국내 대신이었던 사람과 같은 이름의 동명이인이 나옵니다. 그 오바댜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바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섬기다라는 그 뜻을 가진 단어인데 여기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에 하나님을 뜻하는 야흐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오바댜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습니다. 이 오바댜 선지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에돔을 심판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을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에돔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에돔은 왜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셨을까요? 그 멸망의 이유가 이제 어제 보신 본문에 나오는데 그 먼저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잘 아시는 것처럼 에돔은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 에돔의 조상은 에서인데 에서와 야곱은 서로 형제였죠.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된 나라가 에돔이고 야곱의 후손이 이룬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에돔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을 형제 나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부터 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너희의 길로 지나가겠다. 왕의 대로를 지나갈 테니 좀 그것을 이해해 달라라고 정중히 이야기할 때 평화적으로 요구했지만 에돔 왕은 그것을 듣지 않고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그 거부를 요구를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그 에돔과 이스라엘 관계는 이제 계속적으로 바뀌는데요. 나중에 특별히 또 이스라엘에게 큰 상처를 준 일이 생기게 되죠.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래서 거의 바벨론이 멸망할 즈음 상황이 됐을 때 이 에돔 사람들이 이 틈을 타서 남유다를 다시 침략을 하게 됩니다. 도시들을 습격하고 재물을 탈취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일들을 이 에돔이 행하게 되죠. 형제 나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에돔이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에돔 족속의 포악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10절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에게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문제였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에돔은 그 요단강 동남쪽에 산을, 세일산을 중심으로 구성된 그런 나라였는데요. 이 세일산이라는 곳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아주 높은 곳, 1500m 이상 높은 곳에 있었고요. 그 주위는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서요, 침략하는 것이 너무 힘든 그런 도시, 이 자연 자체가 그들을 보호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다 선지자도 우리가 3절에 보셨던 것처럼 그들을 이르면서 부르면서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셀라라는 곳이고, 나중에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페트라라는 곳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천혜와 같은 요새, 천혜의 방어지인 요새 같은 곳에 살았던 에돔 족속은 그런 지정학적인 유리함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큰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해냈다라는 그 교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제 선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이 바로 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하면 바로 사랑 그리고 공의이죠.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한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이 전해지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17,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에돔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고 불타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바다를 포함한 여러 예언서를 보면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주위 나라,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오바다를 통해 나온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모든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나라들의 멸망, 살고 죽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멸망한 이유는 물론 그들이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의 불행을 틈타 자기들의 유익을 챙긴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차원을 넘어서서 에돔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공의에 따른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그 앞에서 죄를 지었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지었던 죄악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자세히 적시하면서 그 에돔을 향한 공의의 심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그 모습을, 이 세상의 모습과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절인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분명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가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21절에서는 시온산에 오른 자와 에서의 산에 속한 자로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선택받아 시온산에 오른 자들은 그 에서의 산에 오른 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나는 시온산에 올랐고 저들은 죄인으로서 에서의 산에 올라서 심판받을 자들이니 우리도 같이 저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온산과 에서의 산을 나누는데 우리는 시온산에 오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온산에 오를 수 있게 된 데에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시온산에 오를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 기준으로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시온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온산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온산에 올랐다고 해서 에서의 산에 오른 자들을 심판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심판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에돔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심판하기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 시온산에 오른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보다는 먼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산에 오른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도 은혜로 시온산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 의인이 된 자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항상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즉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함으로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시온산에 오르게 하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더 많은 영혼이 시온산에 오르기를 바라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그대로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산에 오른 자로서 이 세상에 있는 자들, 에서의 산에 머물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에돔은 주 앞에 죄를 지어 그 하나님께서 오베다를 통해 심판의 말씀, 멸망의 말씀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시온산과 에서의 산을 나누는 그 심판의 마음이 그 공의의 하나님의 기준에 있지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동시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고 시온의 산에 오르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이 세상을 향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돔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오베다를 통해 그 주신 예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형제나라의 이스라엘을 대적하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기에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그들을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들을 바라보며 그 심판할 것을 먼저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인으로 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주옵소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시온산에 올랐는데 우리가 그 시온산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라가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은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며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기 원합니다. 지금도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기 일어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이 세상에 사람들이 예수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시원세에 나올 수 있도록 힘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삶도 함께 하시고 주님 오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마땅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오바댜 말씀을 보면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시온산에 오를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의 산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한 명이라도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생을 얻게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우리 주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시온산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많은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정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시온산에 오른 자로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이 세상을 향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